안녕하세요. 이웃집 찰스입니다. 지난해 4월 한국이 좋아서 무작정 러시아에서 온 모델 고미호 씨 기억나시죠? 한국 드라마가 좋아서 이름도 미호라고 할 정도로 한국 사랑이 대단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방송 일을 하고 싶어서 정말 혹독한 훈련도 마다하지 않았던 미호 씨인데요. 지금은 많은 방송 프로그램에서 맹활약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주부 구단의 살림 실력으로 남편의 내조까지 책임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180도 바뀐 고미호 씨의 지난 1년간의 이야기 만나보시죠. 새로 이사 왔어요. 이웃집 찰스. 미호가 향한 곳은 강남의 한 모터사이클 매장. 아, 미호 씨, 오늘은 여기서 모델 일하는 건가요? 얼마 후에 있을 모터사이클 쇼 의상을 확인해 보러 온 거군요. 모델이에요. 저 모델이에요. 들었어요? 들었어요. 뭐라고 얘기했는데요? 아, 오늘 모델 중에 제일 예쁘다고. 거짓말 잘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좋은데? 아침에 온 사람한테 똑같은 소리 하셨죠? 그쵸? 아닌데. 칭찬이 끊이질 않는데요. 미호 씨가 입을 의상은 발랄한 도시 여자 컨셉트입니다. 미호 씨, 입어보니 어때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저 살 조금 빼야 되는 것 같지만 아직 20일 정도 있으니까 할 수 있어요. 뺄 데 없는 것 같은데요. 저 지금 숨 안 쉬고 있어서 그래요. 이렇게 숨 있어서 근육이 아파요. 3년 전 한류 드라마에 빠져서 아버지가 물려준 아파트까지 팔아 한국을 찾은 미호 씨. 지금은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작년엔 경택 씨와 결혼을 해서 어엿한 새댁이 됐습니다. 미호를 처음 만나고 정말 다른 느낌을 받았어요. 정말 결혼을 해야겠구나. 혼인신고를 먼저 하자. 나 왔어. 왔어. 뭐야 이게. 뭐야. 아, 오자마자 욕 먹으면 어떡해. 야, 그걸 왜 열어놨어? 아, 나 못 봤어. 나는 이거 실로. 어머나, 곰 인형 꼬리 왜 이래요? 몇 실이나 되세요? 이거 산지. 여기 그릴게요. 야, 모자도 다 먹었잖아. 이거 어떡할 거야. 미안해. 범인은 바로 요 녀석. 미호가 방문을 열어놓고 나가서 이렇게 사고를 쳤다네요. 보여줄게. 오늘 입었던 의상을 확인하는 두 사람. 너무 여기 좀 길어. 콩 전체도 있고. 어쩐지 남편 표정이 좀 묘하죠? 이렇게 다 보이잖아. 봐봐, 지금도 살 많이 쪘잖아. 아니, 여기 봐봐. 여기 저기 이렇게 옆으로 보면 이렇게 많이 없어. 아니, 이쁘긴 이뻐. 근데 이쁜데, 근데 아직 얼굴 이쁜데? 허리 라인이 모델인데 지금 봐봐. 아니, 2kg 쪘지. 운동하자. 우리 사귈 때 오빠가 미호야 너 완벽하다. 그때는 사귈 때 너는 살 안 빼도 되고 완전 이쁘다. 결혼하고 나서 미호야 너는 여기도 있어 여기도 있어 너무 뚱뚱하고. 뚱뚱하다고 오빠가 언제 그랬어? 맨날 해요. 결혼하지 마세요 여러분. 다음 날 새벽 밖은 아직 캄캄한데 경택 씨는 벌써부터 난립니다. 일어나. 오, 미친데. 지금이요, 새벽 5시 반이에요. 아, 일어나, 빨리. 아, 진짜. 나 솔직히 말. 소치바 안에 사람이 다 자고 있어, 다들. 그 중에 일어나는 사람들이 진짜 성공한 사람들이 많아. 나 소치바 안에 일하는 사람이 다 하루 종일 졸리고 피곤하고 아무것도 못해. 준비 끝. 네. 이제 모터사이클 쇼까지 2주. 오늘부터 폭풍 다이어트 들어갑니다.
시작부터 고생이네요. 상쾌하지? 냄새 맡고. 그치? 딱 소울 냄새다. 그래, 소울 냄새다. 이게 둘, 셋. 자동차 냄새. 자동차 냄새요? 아니야. 맞아. 딱 기름 냄새. 오케이, 가자. 둘, 셋. 운동하느라고 고생했어. 어머나, 미호 씨는 샐러드만 먹고 경택 씨는 밥 먹는 거예요, 지금? 파이팅.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먹어. 다이어트 할 때 옆에서 맛있는 거 먹으면 더 먹고 싶어지는데. 샴푸 맛. 어? 샴푸 마셔. 아, 무슨 샴푸? 배고픈다. 미호 씨 정말 정말 먹고 싶은가 봐요. 진짜 먹어볼래? 오빠도 맛 없게 먹고 싶어. 맛 없는 거 먹고 있잖아. 먹어도 돼. 미호 선수 골뱅이 한 점 먹나요? 아, 김택 선수 철벽 방어에 나섰습니다. 꽃가다리밖에 없어. 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럼 맛... 하나만 먹으면. 내가 이거 아까워서 그런 거야? 오빠 이거 진짜 아니 생각해봐. 나는 얼마나 땡긴지 이거 지금. 아 이거 맛이 있을 것 같아? 완전 맛있을 것 같아. 오빠 나를 살아나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예스. 하늘 나한테 왜 그러는? 파이팅! 여기는 5층인데 여기는 괜찮아. 밥 먹고 난 후 기획사에 제출할 프로필을 정리 중인 두 사람. 사실 남편 경택 씨도 어릴 때부터 활동해온 배우입니다. 아 진짜 임마. 야, 너? 야, 상표 다 할 건 알아야지. 아 진짜. 내 말 어디로 들었냐? 뭐 맨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보는 건데 뭐 오빠한테 너무 잘생겼다는 말 많이 하면 너무 자신감이 넘겨요. 나 신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말면 안 돼. 일주일에 딱 한 번. 아휴 아주 들었다 맞다 하네요. 다음 날 경택 씨가 프로필을 돌리기 위해 나섰는데요. 맨 처음 찾은 곳은 바로 영화 제작사 사무실. 벽화랑 색깔랑 오케이. 고. 그러니까 오늘 한 다섯 군데 정도는 돌릴 수 있을 것 같아. 어쩌면 담당자와 얼굴 도장이라도 찍을까 싶어서 매번 수고스럽게 나선다는데요. 아니 무슨 일이에요? 아, 한 발 늦었구나. 하지만 실망할 시간도 없습니다. 환승입니다. 아, 큰일 날 뻔했네. 한바탕은 놓칠 뻔했는데 놓치면 환승을 못해서. 소속사도 없이 직접 뛰다 보니 어느새 기진맥진. 이런 노력이 빛을 봐야 할 텐데 말이죠. 지금 자기는 내가 봤을 때 그 좀 진지한 게 필요해. 진지한 거. 어떤 거? 가보자. 후배가 이 환자 보호자야? 담당이가 선배입니까? 환자 어디 있습니까? 이번엔 연기 연습에 나섰는데요. 차대부터 주십시오. 담당이가 어떻게 환자가 사라진 것도 모릅니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지. 이 환자 담당이가 보호자야? 선배입니까? 담당자가 선배입니까? 담당자가 담당자가 선배입니까?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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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담당자가 선배입니까? 담당자가 선배입니까? 담당자가 선배. 어려웠어. 환자 어디 있습니까? 환자 어디 있습니까? 일단 차트부터 주십시오. 오, 좋았어. 어떻게 화장 거 건. 저는 빤손 할던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연기 연습도 하고 뭐 말할 때 한국말 연습도 하고 한국 사람이 어떤 식으로 하는지 문화가 다르잖아요. 뭐 이거 다 배우고 있어요, 지금은. 코앞으로 다가온 모토쇼 일정에 미호 씨 부부가 함께 보강 운동에 나섰습니다. 빨리 봐. 나 잘할 수 있다. 빨리. 둘, 셋, 넷. 코를 들이마시고 입을 내뱉고.
아, 그런데 아무리 집중 관리라지만 운동 강도가 장난이 아닙니다. 일곱. 빨리 와. 죽을 것 같다. 이렇게 안 하면 살이 안 빠지기 때문에. 아니, 강도가 거의 뭐 군대나. 아니에요. 이 정도는 해야 돼요, 무조건.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이건 무슨 극기 훈련도 아니고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건가요? 아무래도 미호 씨는 한계에 다다른 것 같은데요. 여덟. 빨리. 30. 마지막. 아니요. 저, 빨리 준비. 준비 서. 끝났어. 준비. 끝났어. 유독 다그치는 남편. 미호 씨 마음이 서운하겠어요. 어? 왔어? 응. 아직 삐졌어? 왜? 뭐야 이게? 아니 왜요? 뭐예요? 사탕이잖아요. 화내지 마. 불러 보이 나가. 불러. 와, 뭐야 이게? 자기가 좋아하는 거. 세상에, 미호가 나간 사이 혼자서 이걸 다 준비했어요. 경택 씨 무뚝뚝한 줄만 알았더니 이런 반전 매력이 있네요. 화날 때 이럴 때 요리 같은 거 해주면은 풀리죠. 오늘 같은 날. 아니 나 카모고소다. 미호 씨 금세 다 풀렸군요. 진짜 맛있어, 오빠. 맛있어? 어, 맛있어. 맛있어. 다행이다. 화 푼 거지? 그치? 괜찮아? 아파, 아직도? 안 아파. 안 아파? 응. 아니다. 미안하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네. 드디어 열심히 준비해온 모터사이클쇼의 막이 올랐습니다. 색색의 화려한 모터사이클과 이보다 더 화려한 모델들. 그리고 우리의 주인공 고미호. 관객들의 시선 집중, 최고의 인기를 자랑하는데요. 역시 힘들게 다이어트한 보람이 있는 걸까요? 셔터 소리가 끊이질 않습니다. 계속 찍어요. 그래서 무조건 무엇이도 하고 눈빛도 이렇게 해야 돼요. 무조건 집중. 100% 집중. 역시 미호 씨 프로 모델답네요. 혹시 패션쇼라도 있나 싶었는데 하염없이 걷기만 하는 미호 씨. 알고 보니 이 쇼핑몰에서 홍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네요. 그렇게 쇼핑몰 이곳저곳을 계속 걸어다니는 미호 씨. 눈만 마주쳤다 하면 활짝 웃으며 인사를 하고 사진 찍는 게 일입니다. 모델 일도 바쁠 텐데 굳이 아르바이트까지 하는 이유가 뭐예요? 모델이 있을 때가 있어, 없을 때가 있어요? 여기 아르바이트 괜찮으세요, 주말마다 항상. 주말마다 일하면 월세랑 부모님한테 보내준 거랑 딱. 온종일 걷고 또 걷고. 항상 신는 하이힐이 원망스럽기만 합니다. 어제 아픈 날이도 있잖아요. 뭐 배 아파요, 머리 아파요. 근데 나와서 Hello, how are you today?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잘해요. 사람이 다 몰라요. 여기만 네, 진짜 모습. 역시 누구에게나 삶은 힘듭니다. 아, 경택 씨 공사장 아르바이트 하러 왔군요. 사무실 리모델링 하면서 나온 폐기물들을 수거하는 일인데요. 일주일에 2, 3일은 일용직으로 생활비를 번다네요.
여기 여기 바닥에 또 싹 타시는 이제 여기인가요? 아, 전부 다 내버려 이제. 일을 했는데도 왜 늘어나 있죠? 민호 씨가 이런 일 하는 거 한 번도 보지는 못했겠네요. 예. 네. 저도 보여주기 싫고. 그냥 어차피 일은 뭐 다 똑같잖아요. 다 힘들고 그러니까 굳이 알 필요는 없으니까. 미호는 모르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그래도. 배우 일만으로는 먹고 살 수 없으니 이렇게라도 생계를 꾸려가는 건데요. 생활비 벌기 참 만만치 않네요. 그날 밤, 미호 씨 이제 일이 좀 끝났나 봐요. 어머, 미호 씨 일을 또 해요? 이렇게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는 이유, 바로 결혼식 비용을 모으기 위해서입니다. 나는 결혼식 생각하면 힘이 나요. 지울 때, 설거지 할 때, 와, 내 드레스 이쁘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몸은 녹초가 됐지만 이보다 더 보람찰 수 없습니다. 들어갈게요. 아르바이트가 끝나고 러시아에 계신 엄마께 전화를 거는 미호. 그래, 마마. 깜짝이야. 어릴 때 아버지를 잃은 미호 씨. 언니와 함께 엄마 손에서 자랐다는데요. 어머니는 혼자 힘으로 두 딸을 남부럽지 않게 키웠습니다. 안타까운 마음도 웃음으로 대신하는 두 사람. 미호는 벌써 3년째 엄마를 보지 못했습니다. 엄마 나한테 항상 괜찮다고 하는데 근데 엄마는 뭐 안 괜찮을 수가 있잖아요. 지금 그냥 영원 돈 가져가서 그냥 러시아 가고 싶은 지 그냥 다 버리고. 저희 왔어요. 어머니 우리 왔어요. 왔어? 일찍 왔네. 앉아. 모처럼의 시댁 방문. 그런데 시어머니 표정이 심상치 않습니다. 아이고, 잘 지냈지? 건강하세요? 건강하지. 뭔가 할 일이 있어요? 할 일이 있지, 속상한 일이. 너 나하고 같이 살려면 짚고 넘어갈 건 짚고 넘어가야지. 네. 시어머니께서 화가 나신 이유. 미호 씨가 결혼 전 19금 토크쇼에 출연한 사실을 뒤늦게 알았기 때문인데요. 근데 하늘이 무너질 것 같았어요. 근데 그게 성인 프로고 그냥 보통 일반 프로가 아니고 남자들이 많이 본다 그러더라고요, 그 프로를. 근데 누가 보고 그거를 미호? 그러면서 그 얼굴을 봤는데 그 거기에 나왔다는 거예요. 거기 뭐 어떤 친구 뭐 노출이나 뭔가 내가 부끄럽다고 창피하다고 그런 거 없었어요. 그러니까 네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게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지 그 프로그램 자체가 안 좋죠. 그런 그런 프로그램이니까 차라리 너네가 말을 해 이렇게 돼 갖고 그런 일이 있었다고 알고 있었으면 속도 덜 상하고 내가 그게 어떻게 돼서 네가 분명히 너는 아무것도 아니라도 내가 변명할 기회라도 있잖아. 나 오빠한테도 숨겨서 이렇게 결혼하면 당연히 이거는 잘못이죠. 근데 나는 오빠 알아서 하라고. 그러니까 나도 이해는 해. 엔터테인먼트랑 계약서 썼어요. 그냥 토크쇼인 줄 알았죠. 얘기 들었는데 뭔가 조금
좀 재미있는 컨셉이 있다고. 근데 첫 방송 때부터 그런 거구만. 그때는 벌써 시작했으니까 끝낼 수가 없었어요. 더 이상 그 얘기는 앞으로는 안 할 거야. 응. 앞으로 나한테는 그런 걸 다시 용납 안 해. 아니요. 지금 나한테 진짜로 연락이 많이 와요. 요호야 뭐 속옷 뭐 집이라고. 응. 아무리 돈 많이 줘도 오빠 알잖아. 그래서 절대 안 된다고. 그래. 그래서 지금 에이전시 다 알아요. 저는 결혼한 거 다들 알고. 그래서 그런 일도 안 시켜요 나한테. 넌 또 거기 러시아에서 와갖고 얼마나 고생스럽니? 고생 많이 했겠지 혼자. 어쨌든 이제 어차피 받아들이고 같이 우리 한 식구 돼서 살기로 했으니까 이쁘게 잘 살아. 그래요. 응? 알겠습니다. 두 분 뭐 하세요? 전기가 28,000원, 관리비 65만 원. 아, 가계부 쓰시는군요. 가스 보일러 하루 종일 켜 있고 그러지 마. 왜 집이 너무 따뜻해서 너무 좋아서. 저 이번 달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냐, 가스비 진짜. 아니, 밖에 너무 추워. 집에 와서도 추워. 나 그럼 러시아 아니, 가는 게 낫지 않아도. 추울 때 당연히 틀어야지. 감기 걸리면 안 되니까. 근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보일러를 계속 틀어놓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지. 말이 되지. 계속 추우면. 식단. 돈 모으기 참 어렵죠? 총해서 지금 수익이 170. 워킹홀드만 풀면 1,000,000원 되잖아. 올해는 결혼식 갈 수 있겠지? 근데 결혼식이 1,000,000원 갖고 되지가 않아. 올해는 무조건 해야 되는데. 오빠 흰머리가 났어요. 나 보여줄까? 보여? 보여? 나 절연할 때 사람이 그 머리 하는 사람 흰 머리 나네요.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나 결혼했다고 예전에 뭐. 결혼이 뭐길래 말이죠. 며칠 후 보다 못한 경택 씨가 거리로 나섰습니다. 노점 장사를 준비하는 경택 씨. 결혼 자금을 벌기 위한 특단의 조치입니다. 셀카봉이 3,000원, 지갑이 5,000원. 살듯 말듯한 이분. 경택 씨, 좀 잘 팔아보세요. 드디어 고객의 지갑이 열리고 셀카봉 첫 판매 성공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쌀쌀한 초봄. 한참을 서 있었지만 생각만큼 잘 팔리질 않습니다. 아, 어떡해요. 물건이 그대로네요. 3,000원. 네 개 팔았어요, 네 개. 2만 원 벌었어요, 2만 원. 이때 든든한 지원군이 왔습니다. 남편 힘내라고 뽀뽀 붙었죠. 와, 1,000원짜리 왕이네. 3만 원 벌었어. 3만 원 벌었다고? 미호 씨도 두 팔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셀카봉 마세요. 뭐하세요? 다들 그 보지도 않고 이렇게 지나가잖아. 뭐하세요? 셀카봉 3,000원, 지갑 5,000원이에요. 안녕하세요. 오늘 셀카봉 3,000원이에요. 있어요? 셀카봉 있어요? 집에 가서 샤워 2시간도 난 할 거야. 그래서 수도가 더 많이 나갈 거예요, 지금. 받는 게 보다. 두 분 결혼식 할 수 있겠죠? 회사에서 맨날 출근하고 돈 벌어서 축하? 편하냐? 아니. 아니 이거 하면 축하하잖아. 뭐가 축하해? 이거, 아니, 일이 괜찮은데. 네, 나는 지금 갖고 싶은 걸로 하잖아. 지금 이렇게 해도 좀 배워냈으면 좋겠어, 오빠. 두 분의 꿈 꼭 이루시길 빌어요. 오늘은 패션쇼가 있는 날. 미호 씨도 오랜만에 모델로 나서게 돼서 그런지 설레 보이네요. 오늘 공주님처럼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잖아요. 나 꺼주실까요? 어때? 그래. 긴장돼? 조금 있어. 여자들 되게 예쁜 모델.
짜증. 다른 모델 못 봤잖아. 봤어 다. 더 완벽해. 운동한 보람이 있는 것 같아요. 왜요? 그러니까 제일 모델 같아요. 운동한 보람이 있어요, 확실히. 오늘 주제는 바로 웨딩쇼. 웨딩드레스 리허설을 앞두고 주의사항을 전달받는데요. 잠시 후 미호 씨 순서가 왔습니다. 웨딩드레스를 곱게 차려입은 모습이 정말 눈부시죠? 그런데 미호 씨, 아까 정면 봐야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자꾸만 아래를 보네요. 잘 걷는가 싶다가도 다시 또 아래. 아슬아슬하게 리허설을 마친 미호 씨. 주변 분위기도 냉랭합니다. 리허설이 끝난 후 관계자들에게 지적을 받은 미호 씨. 기분이 울적해 보이네요. 근데 지금 이게 자신감도 없고 이게 시선 처리도 안 되고 포즈도 안 되잖아요. 땀 쳐다보고 아니 저 드레스 때 그냥 길이 어떤지 보고 그 다음에 괜찮았었는데 뭔가 어긋이 자신감 있게 딱딱 걸어다니는데 뭔가 그냥 힘없이 그냥 네가 오빠 입원이나 이런 건가 그랬어? 아니 오빠가 봐도 그렇고 다른 사람 그러니까 조금만 뭔가 조금만 자신감 있게 미호 씨 속이 많이 상했나 봐요. 이상했지? 제가 너무 심하게 얘기했어요. 나한테 진짜 많은 사람이 와서 뭐라고 하니까 미치겠다. 아, 나 화장 조심해. 아우 저런, 오늘 중요한 쇼인데 무대에 서기도 전에 눈물이 고입니다. 잠시 후 웨딩쇼가 시작되고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등장한 미호 씨. 너무도 눈이 부십니다. 드디어 런웨이 워킹을 시작한 미호 씨. 괜히 걱정했네요. 당당하면서도 정말 멋집니다. 시선 처리도 완벽합니다. 어, 경택 씨, 갑자기 어디 가세요? 네, 거 혹시 지금 아직 문 열었나요? 어딘가에 전화를 하더니 무작정 달리기 시작하는데요. 쇼가 아직 한창인데 경택 씨 지금 대체 어디 가는 거예요? 아 경택 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 웨딩쇼는 다 끝나갑니다. 어느새 무대는 피날레. 경택 씨 빨리 안 오고 뭐 하는 거예요? 경택 씨 꽃다발 사러 갔다 온 거군요. 미안하다. 아니 전화. 뭐해? 미안하다. 아니야 이렇게. 아 진짜 면도 주고 약도 주는 사람이야 진짜로. 아유 이러니 저러니 해도 역시 세상 하나뿐인 내 편입니다. 두 분 이제 그만 싸우실 거죠? 에스프레소 마시는 어머니. 이웃집 찰스 방송 이후 엄연한 방송인이 된 미호 씨. 오늘은 로미나 씨와 함께 방송 준비로 여념이 없습니다. 현재 미호 씨와 로미나 씨는 6시 내고향에서 톡톡 튀는 리포터로 맹활약 중입니다. 또 음식이 빠지. 두 분 실력 한번 볼까요? 청월 내보름 달치배 조희가 초근 서왕 정리를 꽉 묶어 두었는데요. 12개의 당산 나무를 돌며 국물을 짜고 인쇄를 담는다. 오늘 큰일 났어. 오늘은
그러게요. 어찌 오늘 방송 걱정되는데요. 하지만 연습할 시간도 없이 생방송 준비로 바쁜 미호 씨. 급한 마음에 이동 중에도 틈틈이 연습을 하는데요. 생방송 때문인지 긴장한 모습이 역력합니다. 아, 왜 이렇게 떨리지? 아, 매주 생방 하는데 한참 떨려. 아무리 많이 해도 촬영이니까 생방이니까 실수하면 안 되니까. 아, 괜찮아. 하이, 스타트. 안녕하십니까? 과연 미호 씨 잘할 수 있을까요? 이거 괜한 걱정했던 것 같죠? 앞으로도 이런 멋있는 전통을 계속 무조건 이어가주세요. 네. 마지막까지 완벽하게 소화해냅니다. 어땠어요?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래요? 다행이다. 노력했어요. 사실 외국인이 와서 이렇게 생방으로 방송을 진행한다는 게 참 쉽지가 않을 텐데 로미나 씨도 그렇고 보미유 씨도 그렇고 참 잘하고 가서 또 두 분이 너무 재밌게 화면을 잘 만들어 오니까 기본적으로 끼가 많은 사람인 것 같아요. 김소리 아나운서도 인정한 미호 씨의 방송 실력 정말 대단하네요. 늦은 밤이 돼서야 퇴근하는 미호 씨. 지금 뭐 보는 거예요? 오늘 찍었던 거 바로 그 다시 보기 나왔어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나온지 모르잖아요. 궁금해. 방송인 다 됐네요. 모두가 잠든 새벽. 일어난 사람이 누군가 했더니 바로 미호 씨네요. 그런데 우리가 알던 미호 씨 맞나요? 미호 씨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났어요? 오빠 밥 해줘야 돼요. 오빠가 조금부터가 일어나서 밥 먹어야 돼요. 밥 먹고 출근하니까. 일어나. 1년 전 남편이 깨워도 일어나지 못했던 미호 씨. 지금은 남편보다 20분 먼저 일어나 아침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경택 씨 잘 잤어요? 왔어? 왔어? 아니, 김치볶음밥이야. 언니, 이거 몇 개 있어? 10개. 어? 오늘 10개? 10개? 응. 오늘도 힘내. 단촐하지만 미호 씨의 사랑이 듬뿍 담긴 김치볶음밥. 경택 씨, 맛 어때요? 맛있어? 아, 진짜? 수업이 쉽게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응, 할 수 있겠어. 근데 하루에 24시간밖에 없어요. 부부가 오빠 갈게. 심히 다녀오세요. 이따 봅시다. 나 올게. 응. 열심히 가. 어. 밥 많이 먹고. 새벽같이 출근하는 남편이 안쓰러워 발걸음을 떼지 못하네요. 어머, 지금 설거지하는 거예요? 아이고, 눈꺼풀이 내려오고 청소는 하는 둥 마는 둥. 잠을 자는 건지 청소를 하는 건지 졸음 앞에 장사 없죠. 쭉 상체만 햄스트링 당길 때까지. 한때 일용직으로 생계 유지를 했던 경택 씨. 방송 이후 든든한 가장이 되기 위해 지금은 전문 트레이너로 활동 중이라고 합니다. 방송이 없는 날이면 남편의 일터에서 함께 운동한다는 미호 씨. 여보. 어. 왔어. 왔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게 도시락 오빠 먹는 거랑. 아, 도시락 또 쌌어? 어, 그리고 옷. 나 지금 갈아입고. 옷 갈아입고 와, 운동하게. 짜잔. 미호 씨, 운동복 모델 해도 되겠어요. 헬스장에 온 뒤로부터 남편에게 눈을 떼지 못하는 미호 씨. 매일 보는데도 그렇게 좋아요? 몸이 옛날보다 좋아진 것 같아요. 엄청 좋아졌어요. 옛날에 되게 말랐어요. 그래서 같이 있으면 나도 부담스러웠는데 너무 오빠 나보다 말해요. 어떻게. 근데 지금 머리 꺼져서 진짜 완전 산 남자 됐어. 미호 씨가 반할만 하네요. 1년 전 남편의 강도 높은 운동에 눈물 쏙 뺐던 미호 씨. 지금은 힘든 운동도 마다하지 않는데요.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오케이, 굿, 아우, 땀 봐. 괜찮아? 어, 잘했어. 이제는 말 다 들어요. 옛날에는 이 말이 맞나 생각했는데 지금은 친셔 트레이너니까 잘 알고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온다네요. 거기는 항상 좁지, 올 때마다, 그치? 어. 어쩔 수가 없어요. 몸도 가누기 힘든 곳에서 뭐 하는 거예요? 그래도 밥 먹을 수 있는 게 어디야, 그치? 안 돼? 배고프지? 아, 배고파 죽겠다. 오늘 뭐 빨리 먹고 바로 수업도 가야 돼. 남편이 평소 좋아하는 닭갈비와 또 트레이너에게 빠질 수 없는 닭가슴살. 미호 씨 한 입 먹고 남편도 크게 한 입 먹는가 했더니 숟가락이 멈추질 않네요. 경택 씨, 그렇게 맛있어요? 아, 나도 맛보고 싶다. 잘 먹는다.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지금 오늘도 한 16시간? 16시간 일한 거. 윤가락 하는 짓이 아니에요. 아니. 천천히 먹어. 자나깨나 남편 걱정인 미호 씨. 많이 힘들어? 안 좋아. 서로를 위하는 모습이 보기 좋네요. 아침 일찍 촬영을 위해 집을 나선 미호 씨. 여의도 5시까지 가야 돼요. 그러면 집에서 4시 반? 지금 출발하는 거예요. 오늘 어디로 가는데요? 촬영. 오늘 경남. 경남 영산이라고 했나? 어, 양산? 어디 있는 건지 알아요? 모르는데 더 멀리 있는 것 같아요. 왠지 경남이니까. 설마 미호 씨가 제일 늦게 도착한 건가요? 나 먼저 도착했어요? 혼자 도착한 거예요? 네, 제일 먼저 도착했어요. 나. 뭐지? 아, 아직 몇 시인데? 56분. 4분 전에 왔는데 아무도 없어 아직. 와, 진짜 말이 돼? 로미나 씨, 오늘은 어. 미호 씨보다 늦었네요. 먼저 왔어. 나 먼저 왔지, 나 오늘 열심히 알아? 그래요. 이제 출발할까요? 오늘의 촬영 장소인 양산에 도착했습니다. 잠 깰 시간도 없이 촬영이 시작됐는데요. 너무 아름다운 여인이에요. 미역국과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아, 됐어. 아, 벌써 미호 씨를 알아보는 분들이 많네요. 안녕. 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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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일찍 오세요. 일찍 오세요. 직접 그냥. 일찍 오세요. 나와 나온 건데. 빨리 맞지? 빨리. 나이. 여기 보세요. 오늘 인기 폭발이네요. 뭐 이쁘게 우리말도 잘하고 뭐 음식도 잘 먹고 그죠? 바로 한 번? 아, 그렇지. 냄새 였지? 좋아. 뭐야? 야, 내 얼굴이 갔어! 아니, 나 도망 낼게, 잘해. 미안해? 미안해? 시작부터. 내리지 마, 미안해. 혼내지 마. 선생님, 혼나줘. 어, 미호 씨. 어머, 미호 씨. 어, 괜찮아요? 아, 나 완전 웃겼어. 아니야, 찍었어? 제발 찍었어, 해봐. 찍었어, 진짜로? 누워 있는 것도 가야 돼. 아, 찍었어? 어, 진짜 찍었어? 대인다. 그 진짜 아픈 것 같아, 완전. 근데. 아, 진짜로 안 아파. 내가 10년 감수했다. 나도 근데 진짜 잘 넘어졌어. 다치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네요. 진짜 다행이야. 아, 진짜 이거는 진짜 방송에 나와야 돼. 똥이 많아서 그래. 똥이 많아? 안 돼! 미호 씨 액땜 제대로 했네요. 그쵸, 제일 먼저 생각한 게 방송이 나오면 대박이다. 그런 생각했어요. 아픈 거보다? 네, 제일 먼저 너무 빨리 넘어져서 못 찍을까 봐 걱정했어요. 알바생이에요. 안녕하세요. 주세요, 입으면 되겠다. 근데 미호 씨 표정이 안 좋아 보이는데 대체 무슨 일이에요? 흥보다도 되는 거. 뭐래, 뭐? 아, 작업복 때문이었군요. 설마 이거 입는 거예요? 미호 씨의 변신 기대됩니다. 저 패션 모델인데. 저 모델이에요, 원래. 그래서 뭐 입어도 예뻐. 아, 그래? 정말 진짜 잘하네요, 지금. 패션의 완성은 얼굴. 작업복을 입어도 시선 사로잡는 미호 씨의 우월한 외모와 명품 몸매.
사모가 따로 없네요. 본격적으로 일손을 돕기 위해 작업장으로 출발. 오늘 할 일은 어떤 건가요? 여기 왜 왔어요? 왜 왔어요? 벌! 오늘 일터는 바로 양봉장. 미우 씨, 로미나 씨 괜찮겠어요? 예쁘네요. 벌을 무서워하는 로미나 씨와 달리 적극적인 미우 씨. 미우 씨, 무섭지 않아요? 솔직히 좀 근데 멀리는 게 좋아, 떨어져 있는 게 좋은데 내 촬영에서 잡을 수 있어. 저 러시아 사람이거든요. 러시아 말 할 줄 아세요? 스파시바라고 해봐요. 응? 스파시바. 스파티바. 스파시바 무슨 뜻이지 않아요? 난 몰라. 고맙다. 감사합니다. 프리안나와 피치타. 프리안나와 피치타. 오! 와 진짜 잘했어. 깜짝 놀랐다. 진짜로. 프리안나와 피치타. 뭐야? 로미나보다 잘하네. 너 해봐. 프리안노고. 아 피치타. 아 피치타. 아 피치타. 비슷해. 진짜 반대로 다들. 나는 어르신들 되게 좋아요. 왜냐하면 너무 외롭잖아요. 원래 할머니들. 그래서 너무 기뻐요. 우리를 보면. 그래도 우리는 당연히 우리도 기쁘죠. 잠자리에 들기 전 핸드폰 삼매경인 미호 씨. 사진 남편한테 보낸 거예요? 아니요. 엄마한테. 우리 시어머니한테. 나는 그 어디 가면 항상 엄마한테 사진 보여줘요. 제일 먼저 뭐 사진이나 같은 거 보여주고 싶은 사람이 엄마. 아, 나는 어디 있는지 아세요? 어딨어? 양산. 양산? 아, 거기 며칠 있을 거예요. 좋겠다. 며칠 있을 거야? 3일이나? 여기 진짜 엄청 좋아. 너무 좋아요. 춥지 않지? 뭐 서울보다 솔직히 따뜻한 것 같다. 그래도 감기 안 걸리게 조심하고 밥 잘 먹고. 엄마도 조심하고. 무리하지 말고 푹 쉬세요. 그래 너도 조심하고. 러시아의 고향집을 함께 찾은 시어머니. 서로의 마음을 터놓고 둘도 없는 사이가 됐다는데요. 진짜 엄마예요. 엄마 항상 나를 응원하고 항상 내 편인데요. 우리 소주도 사야지. 왜 소주 또? 엄마랑 마셔야지. 넌 큰 걸로 살까 그냥? 앞으로 자주 만나니까. 아 무슨 큰 걸 샀어? 아니야? 아 근데 솔직히 하나씩 하나씩 사는 게보다 그냥 5리터 정도 사면. 5리터 언제 먹으려고? 야. 오늘 먹을 것만 사. 오늘 먹었으면 엄마랑 한 장만. 그럼 세트만 사면 되겠지. 엄마 왜 세 병씩이나 먹어? 엄마 진짜 너무 잘 먹어. 몰라? 아니 저번에도 그렇게 먹더니만. 뭘로 할까? 뭐 좋아할까 엄마가? 지금처럼 훨씬 나아 맛이. 가자. 아니. 우리 세 편으로 약속한 거 아니야. 아니 거기 이모도 오면은 세 편 모자랄 수도 있어. 경택 씨 기분도 모르고 신난 미호 씨. 하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죠. 그치? 이만큼 쓰면 되지? 하나 더 살까? 혹시나? 아닌가? 결국 한 병 더 사고 마네요. 오케이, 이거까지. 그만, 이제 끝. 술 그만. 오케이. 미호 씨, 이거 다 마실 수 있어요? 우리 엄마 술 친구예요. 그래서 같이 소주도 먹고 엄마 다행히 나랑 출연이 비슷해요. 그래서 누가 먼저 쓰러진 적이 없어요. 둘 다 같이. 잘 통해요. 그리고 속에 있는 대화도 다 할 수 있잖아요. 이제는 술 친구가 된 미호 씨와 시어머니. 맞았잖아. 서로 가족, 우리는 너를 만나고 넌 우리 가족을 만나고 이렇게 하면서 그래도 술술 경택이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내가 봤을 때는 일이 좀 그래도 잘 풀리는 것 같아. 둘이 잘, 엄마를 그게 잘 맞는 것 같아. 지금 얼마나 좋은지 몰라. 날짜 잡고 내 학을 결혼식 끝나고 나면 난 더 좋을 것 같아. 그럼 걱정거리도 없을 것 같아. 결혼식 가까워질수록 얼마나 중요한지 뭔가 조금씩 이해가 돼.
결혼식 비용을 벌기 위해 밤낮 없이 일했던 두 사람. 드디어 6월 결혼식을 하게 됐습니다. 어, 여기네. 드레스숍 여긴가? 안녕하세요. 아, 드레스 여기. 일생일대 단 한 번 입는 웨딩드레스. 와, 이쁘네요. 다 이쁜데 어떻게 고르지? 미호 씨는 뭘 입어도 다 잘 어울릴 거예요. 몸에 드러나는 것도 자신 있거든, 지금. 아니, 근데 본인이 좋아하는 거 입어야 돼. 그래. 그래. 어디 후회가 안 돼. 지가 입고 싶어. 한 번 입는 건데. 그럼.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3, 2, 1. 오! 오! 모두를 반하게 한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미호 씨. 웨딩드레스 모델에서 이제는 진짜 웨딩드레스를 입게 됐는데요. 미호 씨, 진짜 예뻐요. 나 좋아, 이 드레스 좋아. 어, 의외로 저런 것도 예쁘네. 어, 나 이거 좋아. 난 둘 다 괜찮아. 둘 다 괜찮아, 이게 더 예쁘다. 이게 더 예쁘다. 어, 예쁘다. 둘이 하고 싶은 얘기 해봐. 행복하게 살자. 가지, 화이팅. 미호 씨, 경택 씨, 행복하세요. 새로 이사 온 이웃집 찰스예요. 6월에 신부가 된 미호 씨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6시 내 고향 외에도 더 많은 방송에서 활약하기를 기대할게요. 자, 이웃집 찰스가 항상 응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방송국 분장실에서 더 자주 만나는 거예요. 화이팅! 저는 7살이고요. 우리 엄마는 우즈벡에서 왔고. 컴포트했어요. 엄마 전화 왔어. 여기네. 다 찾았어. 다 찾았어? 우울증에 의한 가슴 치매로 보거든요. 제발